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약 2년 전부터 거의 꼭 2년 된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거의 매일 쉬지 않고 글을 올립니다. 여기도 친구들 있죠? 웃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으네.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어주고 있어서 얼마나 제가 보람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마태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마태복음을 큐티하듯이 이렇게 강해라고 하기는 조금 너무 벅차서 그냥 마태복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페이스북 글을 쓰면서 좋아하는 것은 댓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때로는 댓글 때문에 논쟁이 심하게 붙어서 힘든 때도 있지만 그 힘듦이 도리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올린 글에 어떤 사람이 사탄이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어요. 아이디가 사탄이고요. 댓글 내용이 이가 갈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뭔 글일까 할 때 그냥 쉽게 추측이 되었어요. 그저 크리스찬 좋은 청년이 이 글을 아마 사탄이 읽으면 이가 갈릴 거다 그런 뜻으로 썼겠거니 해석을 했어요. 그래도 확인이 하고 싶어서 그 사탄 아이디를 클릭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탄교도였어요. 그 사진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 꿈에 나올 것 같이 섬찟한 그런 사진을 달아놓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숭배하는 사탄교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 있다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교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탄교 바이블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구해다 줘서 꽤 두꺼워요. 그분도 뭐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성경만큼이나 굉장히 두꺼웠어요. 1장 1절을 이렇게 읽고 그냥 덮었어요. 1장 1절은 분명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거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고 타락시킬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사탄의 불변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구나 하고 이렇게 닫았어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치예요. 도치. 도치라는 말 뭐 별로 잘 안 쓰는데 그것은 이것과 저것을 바꿔놓는다는 뜻이잖아요. 수단과 목적을 바꿔요.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바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는 그게 도치인데 이건 사탄의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데 보물을 땅에 쌓게 하는 것 그것도 일정의 도치 전략이에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보물들을 어디를 위해서 쓰는가? 너 보물의 목적이 뭐냐? 하늘이냐 땅이냐? 하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땅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신앙의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본래 사람다워져요.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고요. 세상보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건강해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뒤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부패해져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젊은 청년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 너 뭐 하려고 그렇게 보물을 모으냐 너 왜 그렇게 애써서 그것들을 장만하냐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젊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하여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너희들과 똑같이 돈 버는 것 같지만, 너희들과 똑같이 출세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목적이 달라. 나는 그것을 하늘에 쌓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보물이 무엇이냐? 근데 그 보물을 어떻게 쌓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보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이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본문의 보물은 분명해요. 그건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에 끝에 나오는 연장선상에 있는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보물이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재물, 물질, 돈은 보물이에요. 그걸 우습게 여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 너희들 귀히 여기는 보물이지 않냐? 그 하늘에 쌓아야 해. 그게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물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 쌓아야 할 보물이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재물 외에 제가 생각해온 보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마음이고 둘째는 성공이라는 보물이에요. 보물을 재물로만 얘기할 때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난 없어요. 난 가난해요. 없는데 어떻게 쌓아요?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죠. 이렇게 내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성전에 부자가 자루로 돈을 가져와서 쏟아부어서 헌금해 사람 보라고. 근데 가난한 과부가 엽전 두 푼을 부끄러운 듯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물은 엽전 두 푼을 보물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푼돈이라고 그러지. 보물은 다 아는 것처럼 부자가 쏟아본 그 엄청난 돈이 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엽전 두 푼을 보물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난 가난해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쌓을 재물이 없어. 그건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엽전 두 푼은 가난한 과부도 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목사님 전 그 두 푼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없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냉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건 마음이에요. 너 엽전 두 푼도 없으면 냉수는 있지 않냐? 그건 퍼다 주면 되는 거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면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야. 그 얘기하기 때문에 재물을 보물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꼭 돈 많은 부자만 할 수 있는 전형물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돈보다는 마음이 더 귀한 보물일 수 있어요. 제가 승동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 할 때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아주 혹독하게 추운 날이었는데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거린 하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구걸하기 위함이었어요. 옷은 남루했지만 깨끗했어요. 그리고 구걸하는 자세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거린이 된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불쌍해 보였어요. 솔직히 옷에서 냄새나고 구걸이 전문성 있는 것 같아 보이면 돈 들여서 얼른 보냈을 거예요.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신 최일도 목사님은 그 노숙자도 끌어안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안 돼요. 그건 은사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솔직히 노숙자 냄새나는 분 왔으면 얼른 돈 들여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차 한잔 마시고 가시라고, 너무 추웠기 때문에 몸을 좀 녹이고 가시라고. 그래서 차를 한잔하면서 짧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목수였는데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고
병원에 있다 나왔더니 가족들이 다 도망갔고 뭐 이래서 거린이 되었다는 얘기. 또 용산에 있는 캐터릭 어디 돼서 잠은 재워주는데 밥은 공짜로 앉아서 300원씩 내야 되는데 그건 국어를 해서라도 돈을 가져와야 밥을 줘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대개 들었어요. 다리가 이렇게 뻗청 다리가 돼서 소파에 앉지를 못하고 팔걸이 하는데 이제 걸터 앉아서 얘기했던 기억도 이제 납니다. 차를 다 마시시고 일어나 떠나려 하시기에 제가 돈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분이 돈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거린이 구제하는 돈을 사용하는 예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하신 분이 돈을 드렸는데 이걸 왜 사용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주는 분은 덜어 있었지만 차 대접은 처음입니다. 내 목사님 차가 더 좋으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해했어요.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소자에게 냉수, 우습게 생각했더니 냉수가 돈보다. 여러분, 제가 그날 계산해 봤어요. 차는 아마 100원도 안 들었을걸요. 그때 물 끓여서 티백 하나 넣은 거니까 100원도 안 들었을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돈은 거린이 하루 종일 구걸을 하도 겨우 얻을 수 있을 만한 돈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보면 아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이것을 티백을 이거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을까 할 때 맞았어요. 이건 돈이었고요. 차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가난하고 소자된 사람을 사람 대접하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마음들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재단이 말라이 구물리라 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신발 신는 놈이 거의 없어요. 옷은 거의 넝마 수준이에요. 옛날 가난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걸레로 삼았을 거예요. 요즘은 걸레도 그런 건 안 써요. 넝마를 집에서 걸레로 쓰는 집은 없어요. 걸레는 걸레대로 또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걸 입고 다녀요.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흔치 않아서 세수도 잘 못하고 까만 아이들이 하얘졌어요. 먼지를 뒤집어 써서. 여러분, 그러고 들고 뛰면은요, 사람의 자존감이 없어져요. 너무 가난하면, 극도로 가난하면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 못하게 돼요.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획하고 알고 한 일이 아니었는데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주고 얼굴에다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그 행사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아이에게 제공했어요. 아이들이 예쁘다는 생각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거울을 보고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일이 있다. 너 예뻐. 너 예뻐. 너 귀해.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갖다 주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은 사실 우리보다 그 전에 그 말라위를 도왔던 미국의 말라위 재단이 우리보다 돈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아, 우리가 말라이 사람처럼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라이 사람과 동등해야 되겠구나. 돈을 주기 이전에 마음을 줘야 하겠구나.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마음 없이는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 없는 돈은 하늘에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늘에 쌓을 줄 아는 정말 보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마음이 소중하지만
재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정직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이 생각밖에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돈에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만큼 돈의 파워는 실제적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요. 어느 정도지만. 근데 돈만큼 우리를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결국에는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에겐 돈이, 재물이 이미 신, 만몬, 하나님이 되지 않았냐? 돈이 하나님 되면 안 돼. 돈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써야 할 물질이야. 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매우 중요해요. 돈이 하나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섬김.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면 인간도 돈을 섬겨요. 돈을 섬긴다라고 할 때 또 다른 표현은, 비슷한 유사의 표현은 이거예요. 모셔둠. 모시는 거예요. 모셔두는 게 섬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말은 뭘까? 모셔둠, 섬김의 반대말은 뭘까? 씀, 부림, 사용함,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셔두고 섬기면 돈이 하나님 된 거고요. 돈을 부리고 쓰고 사용하면 돈이 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돈을 하나님처럼 모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저 그런 식의 글을 썼더니 어젠가 어떤 청년 하나가 댓글 달았는데 재밌게 썼어요. 여자친구던데 딱 자기라고, 자기는 돈 잘 쓰는데 자기 같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잘 쓰는 게 아니고 막 쓰는 애 같아. 소비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내가 잊지 말고 써주려고 지금 메모지에다 적어놨어요. 예, 잘 쓰는 거하고 막 쓰는 건 다르단다.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잘 쓰는 훈련이 참 필요해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돈 버는 법을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배워요. 모든 것은 다 돈을 잘 버는 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돈 버는 법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돈 버는 소리가 되면 귀가 쫑긋해요. 그래서 돈 버는 법을 배웠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자가 되기는 해요. 개 중에는요, 정신없이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지간히 번 사람들도 제가 가만히 볼 때는요, 다 먹고 쓰지 못할 만큼 벌어요. 그러니까 모셔두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법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배우지만 여러분, 돈 잘 쓰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뜻밖의 많지 않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면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해요.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은혜 받고 감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만 지나면 돈은 다 땅에 쌓이고 하늘에 쌓을 돈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깨달음으로 되지 않아요. 감동으로 되지 않아요. 철저히 훈련과 교육으로 이루어져요. 그 훈련과 돈을 잘 써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받아야 할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목 가르기라고 생각했어요. 목을 가르는 일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 정도 돈이 생기면 요만큼은 제가 쓰게 해 주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겠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요만큼을 쓰겠습니다는 정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다 은혜는 받고 감동을 하는데 몫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다 왔다 갔다 하면 돈은 자연히 나한 대로 다 오게 돼 있어요. 땅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선을 긋는 게 참 중요해요. 돈에 금을 긋는 거예요. 돈을 해서 요만큼은 요건 하나님 거, 요거는 내가 쓸 거. 그래서 선을 안 넘는 몫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여러분 십일조예요. 십일조를 무슨 율법으로 보고 또 이제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타락한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수법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서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일조는 그게 아니에요. 십일조는 목 가르기예요. 내가 쓸 목과 하나님이 정하신 목을 하나님의 목은 선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드린 목을 교회가 잘 쓰는 것은 교회가 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열의 하나 목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도 세워주지 않으면 정말 아무리 감동받고 머리로 이해해도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는 일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에요. 물론 이 기본적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평생 달성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정직한 십일조 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온전한 십일조를 하기 때문에 나는 다 됐다. 여러분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거기서 출발해서 몫을 늘려가야 돼요. 몫을 늘려가야 돼요. 미국의 여러분 또래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하는 전통적인 것이 있어요. 십일조 서원이에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10만 불에서 15만 불 사이가 되면 10의 1.5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2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몫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11년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전했어요. 예, 그래서 17조까지 갔다가 다시 너무 힘들어서 15조로 돌아왔어요. 그때 혼났어요. 은행 카드도 못 받고 보험료도 이제 건강보험료도 못 내서 채권 받고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빠꾸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조금씩 훈련이 돼서 이제는 15조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면 불편해요.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저거 되면 제가 은퇴를 해서 계속 월급을 못 받으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가 지원 안 해도 되니까 도리어 늘 수도 있고 근데 그 형편에 따라 하겠지만 그 몫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그 책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읽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일하는 재단에 이사하신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분이 같이 어느 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귀한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제 은인입니다. 왜냐 그랬더니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돈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굳은 사람이라고 인색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목사님 책을 읽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분 참 대단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고 내가 얼마를 써야 되겠다는 몫을 정했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마음 변할까 봐 통장을 개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것을 저축하는 통장 그리고 하나님의 몫을 들어오는 대로 저축하는 통장. 그래서 자기가 쓰는 일에는 이 통장에서 돈을 이렇게 구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못 가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일이 참 쉬워지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도 내 돈 쓰는 건 힘들어요. 근데 남의 돈 쓰는 건 하나님의 돈을 내가 쓰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정말 한번 해봐요. 그거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연보하고 쓰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 참 쉬워졌습니다. 저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라위를 다녀와서 말라위에 트럭 한 대를 사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금을 했어요. 이번엔 재단 이사님들한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금방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분은 그 돈 내는 게 쉬웠어요.
어차피 그 돈에 있는 돈 중은 어딘지 써야 되는데 써야 할 일이 옳은 일이 생기면 돈이 있으면 그냥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니니까. 청년 때부터 여러분 그 훈련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도 가난했고 우리 그 처갓집도 가난했는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을 뵌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작은 뭐 장인어른 이렇게 월급 많이 받아오신 분 아닌데 우리 아버지처럼 받아오면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돈을 다 넣는다. 이건 반찬값, 이건 아이들 학비, 이건 무슨 돈 이거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돈을 뽑아 쓴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살림을 규모 있게 하는 거예요. 섞어놓고 그냥 아무 돈이나 뺐으면 돈은 반드시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여러분 그런 봉투와 통장을 만드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다 섞어놓고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쓰시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쓰지 그러놓으면 언제나 내가 다 쓰고 말아요. 하나님을 위해 쓴 몫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 가르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다음에 재산이라는 걸 주시면 재산에도 몫을 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상속으로 주신 집이 있었어요. 그게 재산이 되었어요. 제가 원로 목사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늘 저축도 있고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런 어느 날 그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거는 6분의 1이 내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 식구가 6이었으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 아들 셋, 나 이렇게 해서 내 거도 6분의 1, 우리 아내도 6분의 1, 어머니 거 6분의 1, 큰아들 거 6분의 1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6분의 1씩은 내 거다. 그리고 액수로 이 정도 된다 얘기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난. 정말 하나님 나한테 그러셨어요. 난.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러시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그래서 얼른 알아채고 아 예. 그리고 여러분 장난으로 들으시겠지만 진짜로 7분의 1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빼놨어. 하나님이 우리 식구니까 내가 가져야 할 만큼 너희들에게 줘야 할 만큼 하나님에게도 몫이 돌아가야지.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도전해요. 여러분 재산 중에 여러분이 써야 할 몫이 있어요. 난 자식에게 줘야 할 몫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자식이 식구니까. 그건 당연한 성경적인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빠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동감을 표하신 분이 있어요. 꽤 부자 장로님이. 난 그 설교 들으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그 설교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하마터면 그냥 목사님이 다 내라 그럴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그냥 n분의 1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좋으네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공개 유언장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죽은 후에 또 절반을 드리겠다 3분의 1 내겠다는 분이 두 분 정도 있고 뭐 절반 내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저 그래서 얘기했어요. 언제들 죽지? 그랬어요. 왜들 안 죽지? 그랬어요. 죽어야 그걸 받겠는데 죽질 않잖아요. 요즘 오래 살아가지고 내 생전은 그 돈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들 안 죽지?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배를 잡고 불렀어요. 내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장로님 죽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구 죽지 뭐. 그거 정말 제 아이디어예요. 왜 죽은 다음에 내요? 몫을 정해놓고 쓰다가 죽으면 좋지 않아요? 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매달 생기는 돈의 목도 나누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몫을 나눠서 요만큼은 쓰고 죽어야지. 시카고에 건설 재벌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이 정확한지는 제가 자신 없어요. 톰 파이트 같아요. 파이트는 맞아요. 이분이 굉장히 큰 재벌이에요. 60 넘어서 어느 날 이 생각을 했다 그래요. 밤낮 돈을 벌다가만 죽겠냐? 쓰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자식에게 모든 사업을 정리해놓고 자식에게 물릴 거 다 하려고 회사할 건 다 하고 자기 몫을 챙겨서 계산했대요. 죽을 때까지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여러분 그런 건 근사한 일 같아요. 청년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말만 듣고 맞아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그 말을 들으면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매달의 수입에는 얼만큼을 하늘을 쌓고 또 내가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은 목표로 하고 해야지 나를 위하여 모아야 하는 돈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아야 할 재산이나 돈 그것도 목표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훨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이에요. 얼마 전 우리 교단 총회에서 담임 목사 부자 세습 반대법이 통과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꽤 많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썩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통합측 교단이 통과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합동측 총회에서도 세습 금지 반대법이 통과되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 부자 세습이 또 다른 형태의 보물 땅에 쌓기라고 해석했어요. 대형교회, 여러분 인간적인 의미이지만 인간으로서 감히 이르기 쉽지 않은 인간적인 성공이에요. 그걸 무슨 성공이라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딴 측면의 얘기지만 여러분 그 하나의 성공은 보물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보물을 세습시키겠다는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큰 교회 목회하시던 분이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있으면 세습을 시키고 자식이 없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원로라는 제도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재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도원을 만든다든지 교회 외에 다른 것을 세워서 은퇴한 후에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후임 담임 목사에게 맡기고 재단은 내가 한다든지 기도원은 내가 들어가서 잔다든지 해서 뭔가 하나 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엄청난 힘과 부와 권력에 대해서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하는 심리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1부와 2부에서는 사실은 실명을 걸어내서 얘기했는데 방송 사고를 막기 위해서 3부에서는 이름은 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교회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이 있었어요. 기독교 대학이 어떤 신화를 이루었던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이, 말을 안 하고 하려니까 힘드네. 참. 그냥 우리끼리 설교하면 참 좋은데. 예, 그런 대학이 있었어요. 학교를 시작할 때 설립하기로 했던 분이 부도가 났어요. 돈을 내기로 했던 분이. 그러면 학교 문 열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학교 문을 열었어요. 교수들이 그냥 부도난 학교에 교수로 오겠다고 뜻이 너무 좋아서. 실명만 얘기 안 하면 되겠지. 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근사했어요.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정신하고 같지 않아요? 높은 뜻은 하나님의 식이에요. 하나님의 대학. 대학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높은 뜻 교회의 철학과 가치가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학교 문을 부도난 학교인데요. 지방대학인데요. 그러면 정원도 못 채우는 거거든요. 미달만 안 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첫 해에 그 입학생들의 그 성적이 제가 기억하기엔 그 맞을 거예요. 서강대하고 같았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밑에 커트라인이 서강대하고 같지는 않았어요. 밑에 커트라인은 서강대보다 낮았어요.
근데 이 대학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합격한 아이들이 포기하고 한동대를 오는 바람에 왜 성적이 높았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어? 뭐라 그랬냐? 왜 성적이 높아서 이렇게 합쳐하니까 하여간 그래. 알아들은 거지? 하여간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봐야 되겠네. 내가 어떻게 웃겼는지. 예. 대단한 대학이었어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대학의 1등 공신은 총장님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말도 못할 고초를 겪었었어요. 감옥에도 가셨어요. 그분의 충성과 헌신과 희생과 고생으로 인해서 학교가 잘 그랬어요. 근데 언제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헌신한 후에 그것을 잊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학교가 총장 중심의 학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대학인가 총장님의 대학인가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은퇴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만일 그러신다면 세습을 막는 것처럼 저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힘들고 불편해도 명예총장님이 되시겠다는 발언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힌 성경 인용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보냈다고.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명예총장님이 되셔서 후임 새로운 총장님과 짝을 이루어 한동대 발전을 이어가겠다고. 이건 상당히 골치 아프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 더 말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일러드리려고요. 예, 짝을 지은 건 맞지만 하나님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짝 지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는 느보산으로 보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들여보냈고 짝을 지을 사람이 내가 후임이 명예총장이 명예총장 명예란 말을 전 질색하지만 직분에 명예를 붙이는 일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세운다고 해도 그건 후임들이 다른 사람이 세워줘야 할 일이지 스스로 명예총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앉아있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참 많아요. 왜? 성공이라고 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는 게 결국은 자신에게 쌓는 것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이 글을 썼더니 어느 그 페이스북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또 목사님이 스스로 무덤을 판다. 그건 빈정거리고 쓴 게 아니에요. 예. 세습반대할 때 그건 제 무덤을 팠어요. 제 무덤이 아니라 우리 아들 무덤을 팠죠. 우리 막내 아들이 여러분 혹 아시는지 모르지만 신학 올해 졸업했어요. 전임 전도사 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냥 우리 높은 뜰 교회들 중에 하나 끼워 넣어도 되지 않아요? 변명하자면 난 담임 목사 아닌데 뭐. 네, 핑계할 수 있지만 그건 어거지예요. 그래서 넣지 않았어요.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전화도 안 해줬거든요. 내가 전화해주면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 앱이 없는 애들은 그런 힘을 못 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해서 내가 한번 해봐라. 끝내 자리를 못 얻었어.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자리 없었어요. 그 한 주일 넘어가면 여러분 자리 찾기 어려워요. 연말에 다 끝나고 연초부터는 일을 시작하는 때인데 그렇게 되면 한 해 그냥 공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님이 그랬어요. 아빠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판 거죠. 우리 마지막 주일까지 안 됐으면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우유 배달해. 신문 돌려. 애가 둘인데 우유값 벌어야지. 그렇게 나 얘기할 자신 있고 우리 아들 중에 아버지 해도 해도 너무 아십니다. 그럴 아들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살아요. 미자리교회 미자리교회 그러는데 여러분 미자리교회는 없어요. 미자리 목사가 있는 거지. 목사만 자립하면 교회는 다 자립교회예요. 한 명이 와도 되고 두 명이 와도 되고 다섯 명이 와도 되잖아요.
남한테 손 벌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그 하여간 세습이라는 무덤을 팠어요. 요번에 은퇴 얘기를 여기까지 하면 난 이제 3년 후에 은퇴거든요. 그 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목사님 또 자기 무덤을 파시는군요. 난 그 말이 좋았어요. 아,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제 무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덤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교회 분립할 때 이렇게 나름대로 손을 떼는 걸 보고 아, 김 목사 욕심이 없어. 그래. 내가 대답했어요. 왜 내가 욕심이 없어? 욕심이 많지. 욕심이 많으니까 그 일을 하지. 욕심이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 저는 더 큰 거 노려서 그래요. 큰 걸 받고 싶어서 그래요. 썩을 것을 주고 썩지 않을 것을 얻고 싶어요.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의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거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무덤 아니에요. 제가 저 높은 뜻 교회에서는 성공한 거죠. 나도 성공했지. 나한텐 보물이에요. 나한텐 보물이에요. 꽤 힘쓸 만한 보물이에요. 이거 잘 우려먹으면 이 땅에서 편히 지낼 수 있어요. 은퇴 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썩어지는 거예요. 녹나는 거예요. 아까 그 어느 대학 얘기하고 싶어요. 나 청자님 참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이 말년에 그렇게 되는 게 참 안 됐어요. 총학생회에서 총장님, 이사장, 명예총장 하지 마십시오. 성명서처럼 발표했어요. 교수님들 중에 몇 분이 성명서 발표했어요. 여러분 그게 충성한 생명을 바친 학교에서 당할 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벌써 명예가 녹이 난 거예요. 조미 먹은 거예요. 그 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괜히 욕심 부리다가 다 본전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런 우울을 우리가 참 범하기 쉬워요. 범하기 참 쉬워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세상에서 무엇을 성공했든지 간에 그 성공이라고 하는 보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을 위하여 욕심 부리지 말아요. 땅에 쌓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좀먹어요. 녹슬어요. 썩어요. 그 성공과 물질이 썩을 때 나도 썩어요. 나만 썩으면 괜찮은데 멀쩡한 학교와 교회를 썩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썩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신이 추락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전통을 끊어내고 단절해낼 수 있는 높은 뜻 푸른 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보물을 그게 마음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너의 성공이 되었든지 너의 자신을 위하여 땅에 쌓지 말아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하늘에 쌓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꼭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듣기는 쉬워도 살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엽전 두 푼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몫을 챙겨드릴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한 몫과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싶은 몫이 분명하여 몫을 구별하고 그 몫을 늘려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이룬 성공과 성취를 자신을 위하여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느보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사한 젊은이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